안녕.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이나 하자.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월드컵 나 있냐? 나 왜 없어? 이상하네. 이상한 게임. 최악의 고백 월드컵을 하자고? 또 고백 전문이지. 절대 성고백 안 하거든 내가. 저희 채팅창에 죽입니다 진짜. 절대 고백을 하지 않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고백. 제가 죽이고 싶어. 사실 진짜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예,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이거를 정말 싫어. 이게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촛불 이벤트 고백. 근데 이거 예시가 조금. 이거 촛불 이벤트도 그런 거 있잖아. 어? 호텔 방에 들어가서 욕조가 이렇게 있고. 욕조 맞아 이거? 아무튼 여기 이렇게 이제 양초 이렇게 이런 거면 몰라.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거 마지막에 이거 소화기는 왜 쓴? 공개 촛불 이벤트 고백이면 문제가 생기면 촛불 이벤트 공개 고백이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고백을 받았다? 보자마자 바로 그냥 뒤돌아서 도망칠 거야. 아, 그래도 카톡 고백은 아니다. 아, 그럼에도 카톡 고백은 끔찍하다. 고백을 박는 거다, 때리는 거다 이거. 서드 어택이다. 갑자기 어택.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암살이다 이건. 반박 시 네 말 맞음. 만나서 한 3, 4시간 좀 얘기도 하다가 한강도 갔다가 막 야경도 좀 보다가 밤에 좀 이제 분위기 좀 올랐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살짝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줘야. 노래로 고백하기. 노래할 때 상대방 이름 나옴. 장난 고백. 뭐해? 짱 있음. 야 우리 사귀자. 갑자기 뭐야? 크크. 그래 사실 나도 너 좋아했어. 진짜 미안한데 이거 친구랑 게임한 거임? 야 말. 이게 노래를 고백하기도 근데 봤어요. 실제로도 이제 노래를 하는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 작곡을 해온 거. 그런 게 노래로 고백하기지. 노래할 때 상대방 이름 넣고 너라고 부를게 할 때 너희다가 이름 넣어서 얘기하면 광기야. 아니거든. 장난 고백. 이거 마오절에 많이 하죠. 저 핵 아싸라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기분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근데 사실 그거 진심이잖아요. 마오절 때. 근데 왜 나는 당해본 적이 없는가. 장난 고백은 애초에 좀 놀 줄 아는 친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짜증나. 그렇지 짜증나 정도잖아. 노래로 고백하기는 부끄러워. 내 취향이 너무 들어간다. 아이인 내 취향에 따르면은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블루를 만나고 블루를 만나서 어때? 진짜 너무 싫어. 급발진 멘트로 고백. 내 아르나도 이거 뭐고 이거. 완전 옛날이잖아. 쪽지 고백. 커피 잘 마시죠. 저번에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표시. 우리 친하게 지내요. 만나면 인사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먹고 아나 오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역겹네. 우리 엄마 쪽지 고백으로 도서관에서 만나는데. 예? 저 오빠가 역겹다는 뜻이에요? 아유 멘트가 좀 별로네. 쪽지로 고백을 하는 경우는 또 뭐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쪽지로 고백하려면 커피 잘 마셨죠? 우리 사겨요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급발진 멘트로 고백은 스텝이에요. 스텝. 상대방이 나한테 빠졌다는 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없잖아. 이거는 어택이라니까. 서드 어택. 기습 공격이라고. 이게 내가 봤을 때 급발진 멘트로 고백이 더 안 좋아. 여러분 누가 준지도 모르는 커피나 음료 같은 거 아무거나 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매우 위험해요. 얘들아 너무 현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 말고 얘들아 지금 캠퍼스 로맨스. 아니 이거 왜 이러실까? 쪽지를 줄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번호를 물어봅시다.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차라리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거야. 상관없다. 저는 급발진 멘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야 이거. 오타쿠형 고백. 이렇게 생긴 앤데 내가 얘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 오타쿠 형에게는 최고의 각성이 아니었나, 최고의 아웃풋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지?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이 상대방 여성분은 이렇게 이제 친구 한 명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카톡 고백 플러스 알파잖아 이거. 이거 문제가 기가 막힌데? 근데 저런 고백 받으면 나 좀 자괴감 올 것 같은데. 저런 고백 받으면 나 좀 자괴감 올 것 같은데. 친구를 잘 만났어야지. 콜라 고백. 깜짝 놀라셨죠? 항상 옆자리에 계시길 지켜봤어요. 오씨 무서워. 올드 사랑의 코카콜라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나도 더운데 콜라 드시면서 열공하세요. 저 지금 끼 부리는 겁니다. 혹시 욕해도 됩니까? 예. 아이 안 돼요. 아 여러분 세상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건 없다. 세상이 날 억까해도 세상이 날 억까하는 거지 난 잘못이 없어.
일단 오늘도 사랑의 코카콜라부터 문제다. 근데 여러분 믿기세요? 콜라 고백은 한동안 한참 인기였던 고백 방법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낭만의 시대라는 게 있어.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 꽃보다 남자 시대라고 금잔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진짜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 시켜줘 너의 명예소방관 시대가 있었다. 이거 제목부터 보이냐고. 화이트 한창과 윈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점점 미음 한자 7번. 저 당시에는 콜라 고백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오타쿠형 고백이 조금 더 별로지 않나. 취중 고백. 크으. 이거 그거 아니냐?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별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너무 잘생겼는데? 오! 이런 보이냐고. 낭만이 있어 이때는. 이때 낭만이 있다. 아니 그걸 끊어? 안 돼요. 그걸 끊어라니. 응애가 이렇게 많은데 안 돼 안 돼. 다 같이 술 마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다른 테이블에 있으면 그쪽으로 자리 옮긴다 안 옮긴다? 난 안 옮긴다. 난 상대가 오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 이게 자신감이 아니고 연애라는 건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너무 내비치면 안 된다고 생각.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되 그게 상대방한테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가오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적극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것도 방법인데?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알고 나도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알 테니까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다. 끝나고 뭐 그냥 같이 집에 가던지. 집에 같이 간다는 게 집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데려다 준다고. 택시. 어허. 아무튼 취종 고백이 났습니다. 형 애기는 어떻게 생겨? 그런 게 있어? 나도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단다? 형이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그대로 이행시 해줄게. 운 좀 띄워봐.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내 니오. 방금 내라고 했다 너 크크 이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행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근본이 없다. 항상 얘기하지만 고백은 스텝 바이 스텝 상대방에 대한 예의, 도망칠 수 있는 기회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행시 고백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대만 돼도 술 마시면 형 걱정 마. 금방 곧 30이 될 거야. 죽어. 너희들 모르는 거죠. 내가 안 만나는 거야. 고백 안 하고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하기. 안 돼? 이 맨 밑에 두 개는 배려심이 없다. 대리 고백? 이건 또 뭔 소리야. 친구가 대신해주는 고백. 이건 나 살면서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요. 친구가 고백을 왜 대신해줘? 대리 고백은 에이. 8강. 의로 고백하기. 거절당해도 계속 고백하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난이도가 꽤 높다. 잔나비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잔나비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거절당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갑자기 화나네. 노래로 고백하기 별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내 노래 들으면 정뚝떨어 하긴 함. 나도 내 노래 내 목소리 들으면 별로더라고. 근데 꼭 노래로 고백하는 애들이 공개 고백하던데. 공개 고백도 해요. 맞아. 노래로 고백하는 애들이 굳이. 그 있잖아. 학교 장기 자랑에서 노래로 고백하고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러면서. 나 화가 나. 거절당해서 계속 고백하기. 그래 쟤는 그래도 1대1이잖아. 거절당해서 계속 고백하는 건 1대1이야. 근데 노래로 고백하기는 내가 봤을 때 1대1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저 공개 고백. 카톡 고백, 급발진 멘트로 고백. 카톡 고백은 그냥 내가 처리할 수 있구나. 급발진 멘트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처리할 수가 없구나. 너무 공개적으로 망신이구나. 그렇긴 하네. 오타쿠형 고백, 이행시 고백. 둘 다 걸린데? 대단한데? 둘 다 차단하는 시나리오가 없나? 둘이 같은 선상이야 이거. 탈이 이행시가 낫다. 자 공개 고백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솔직히 공개 고백 아니잖아. 이거는 입 벌어진 거 안 보여? 깜짝 놀랐잖아 지금. 어떡하지? 너무 힘들 것 같아. 낭만 있어 이러고. 낭만 있어 누구야? 급발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빼박이죠. 공개 고백. 와 랭킹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개 고백. 야 78%. 어떻게 78%가 나오지? 압박형 고백. 나랑 사귈래 아님 죽을래. 이런 미친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있는데 아셔야 돼요. 저 고백들 다 안 되는 고백들이에요. 그 와중에 공개 고백이 제일 최악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뿔먼 여러분, 뭔가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혹시 김블루가 이거는 그나마 키도 쳐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습니다. 세상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건 없다. 배달 음식 월드컵을 할 거예요. 1등 하는 거를 제가 시켜 먹을 거예요. 랍스터? 아 근데 찐만두 난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랍스터 버터구이? 최근 마블 최강 캐릭터 공격력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댓글에 우리 캡틴 아메리카 형 너무 고평가다. 그 형은 쓰레기잖아. 완다도 스톤빨인데